올해 내내 부진했었던 바이오 업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암제 개발 업체의 경우는 관련 학회를 앞두고 큰 폭 반등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반등은 이미 예견된 바 있습니다. 주가가 과거 통계상 최저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로 막혔던 임상 실험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개가 돼서 기업 이익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펀은 20배로 지난 2014년과 작년 3월의 최저점 수준입니다. KB증권은 특히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소외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코스닥 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된 채 유지되고 있다며 괴리 해소의 트리거는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주춤했던 임상시험 활동이 본격화될 가능성과 그동안 축적해온 현금을 통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실제 세상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면서 하루 걸러 한 건씩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8년 8,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2020년 477억 달러에서 연평균 43.3% 속도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은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마블 FNC는 실사형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9M 인터랙티브를 100%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넷마블 FNC는 특히 9M 인터랙티브의 메타 휴먼 생성 기술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손자회사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신규 발행 주식 8만 주를 12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디어유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탑재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데 공모 청약 결과 증거금이 17조 원 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하이브의 업종을 엔터테인먼트에서 플랫폼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변경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1% 오른 46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위버스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과 NFT 사업 진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하이브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핀테크 진출 의사 등을 밝히며 BTS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분류를 플랫폼 스트리밍으로 바꾸고 목표가를 새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와 함께 4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됨에 따라 4분기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테슬라 주식 매각 여부를 묻는 트위터 설문을 실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정 너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설문 결과와 관계없이 머스크는 주식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8월 만기 스톡 옵션의 행사를 앞두고 약 18조 원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의 주식 매각 창구가 제한돼 있는 데다 머스크가 최대한 매각을 늦추고 싶어 한 만큼 올 4분기부터는 주식 처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주식을 팔아야 했을 때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의 차마스는 우리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동전 던지기에 수백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표적 배당주인 증권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매출에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낮고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비중이 높은 증권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권주의 주가와 실적이 종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증권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5대 증권주 가운데 브로커리지 수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배터리 소재주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기적인 이 성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견과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배터리 양극재 기업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12개월 선행 펀은 각각 72배, 8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소재는 증설을 통해 성장이 계속되는 업종이라며 1, 2년만 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 5년간 이어질 빅 사이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간에 꺾일 종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단위 수주 이후 증설을 진행하고 매출 규모가 급증하는 구조적 성장이 예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 높은 밸류에이션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이익이 잘 나와도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되면 주가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은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좀 가져가야 될까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게임 체인저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화이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런 공급량, 경동량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그런 그 현재 재고가 상당히 좀 밑바닥까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수요는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자동차 산업이 먼저 턴어라운드 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루시드라든가 포드 그다음에 제네럴 모터스 같은 그런 전기차 완성차의 업체로서의 지위를 테슬라 이외에 좀 확고히 좀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걸로 좀 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면 될까요? 예,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 완성차 업체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그런 채널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의 만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완성차인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런 생산 차질이 확대가 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해서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기보다는 최근에 기관들의 순 매수에 힘입어 주가는 좀 탄탄한 그 하반 경직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4분기 이후 있을 만도의 전기차 업체들 향해 공급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그런 만도 같은 경우는 올해 8.3조 원이 이제 수주가 목표였는데 6개로 3분기까지 총 9조 3조 원의 수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연간 수주가 이제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3분기에서 만도는 GM으로부터 대규모 이제 서스펜션을 좀 수주를 했고 지속적인 아다스 신규 수준을 중국과 미국 지역의 캡티브 고객과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신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새로운 그런 채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뉴오라든가 폭스바겐,
및 이제 북미의 그런 전기 트럭 업체로에 대한 공급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량 매출에 대한 그런 비중이 큰 만도가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 신고가를 좀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들도 공급망의 차질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반대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GM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엔진이라든가 엔진을 기반으로 한 디젤이라든가 휘발유에 대한 그 비중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더 심화되고 강화될수록 그쪽에 대한 그런 제조를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생산을 할 확률이들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만도가 그 중심에 가장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주 만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